막 거북목이든 눈이 침침해진다는. 가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이동수고요.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커리어 쌓고 있어요. 네, 저는 김유진이라고 하고 22살입니다. 시각 디자인 전공했고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있어요.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혹시 어떤 일인지. 회사들이 데이터,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뭐 소비 패턴이 어떻다?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건데 그 고객들을 이제 다른 분류로 나누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뭐. 혹시 다수의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으시나요? 네,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파티 같은 데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껴 있어도 좀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빨리 집 가고 싶다. 저는 오히려 그런 편인데 낯선 사람들 만나고 그냥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점은 배우고 싶어요. 나가고 싶어요, 집에 있으면. 집에 있을 때. 네네.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집은 진짜 딱 잠만 자는 공간? 그래서 진짜 아무 약속이 없다고 쳐도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먹고 바람이라도 조금 쐬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뭐 배울 점도 많고 저도 외향적인 사람하고 그냥 얘기해서 서로 이해하고 싶은 점도 많고 그래서 SNS는 인생에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. 저는 SNS를 저 자체도 많이 줄이려고 하는 편이고 저도 유튜브 좋아하고 인스타 좋아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익하다?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일 없다고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일 없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제 너무 과다 사용을 하면 막 거북목이든 눈이 침침해진다는. 다시 얘기할까요? 진짜 상상도 못한다. 안 좋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몇 분 삶아야 되지? 요런 거를 쉽고 간편하게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매개체라 생각하거든요. 좋은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 알고리즘도 그렇고 모든 디자인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거기 쏟게 다 설계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우울한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쪽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. 에센스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다 사용을 하면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쪽에서는 얘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연인과 옛 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? 저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내 남자친구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도 궁금해요. 뭐 전 남자친구랑 여기 왔었는데 맛있더라 이런 정도는. 아닌가? 잠시만 이거 빼주세요.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연애를 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되도록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서로 비교하게 되고 막 숨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굳이 뭐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랑 여길 갔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경험은 없으신가요?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비교해서 잃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으면 연애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어프로치가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어로 해주세요. 다가가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이건 좀 싫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의도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전 관계에서 배울 게 있다?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다행이네요. 맛집에 가기 위해 줄을 설 수 있나요?
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배고파서 거기 간 건데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데를 찾아봐서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혹시 맛집에서 얼만큼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? 저는 한 2시간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2시간 기다렸는데 맛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러면 그게 또 경험이지 않을까요? 안 해보면 모르는 건데 먹어봐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잖아요. 아, 만약에 그러면 여자친구가 2시간 기다리는 맛집에 줄을 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차라리 다른 데를 가자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강제적으로 갔는데 정말 입맛에 안 맞았으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데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 일이 효율성 있는지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? 막 그거를 재면서 따지진 않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게 스쳐 지나가는 건 있어요. 놀이공원을 3시간을 어디 차 타고 가야 된다. 그러면은 차라리 그 3시간에 다른 걸 해도 더 재밌지 않을까?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 있어요.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됐죠? 유진? 아, 말해줄래요? 죄송합니다. 유진 씨 남자분 이름 뭐예요? 동수 씨. 아, 저도 알았어요. 근데 유진 씨. 아니, 몰랐잖아요. 아니, 방금. 완전 긴장. 뭐 말할라 했지? 네, 아, 할 말이 있었는데. 근데 거기, 아. 아, 그럼 유진 씨는 막 3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는 편이네요? 네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 3시간, 4시간이 기분 좋은 기다림이 될 시간이고 돌아오는 시간도 같이 재밌었던 거를 씹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해서 데이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미안해서 어떡해요, 그러면. 괜찮아? 안 괜찮은 것 같아. 오늘 대화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고 다른 점도 있었지만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니까 오늘 대화는 즐거웠어요. 네, 저도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든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네,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